도시재생, 공간재생을 위한 노력은 때로 철거와 재개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익숙했던 공간과 사람들은 사라지고 신축 건물을 세우는 것만이 공간재생의 전부는 아니겠죠? 여기 과거의 보스들을 간직한 채 새롭게 탄생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싱크대 공장 안에 구경하기 힘든데 인테리어를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원래 있는 그대로를 살려서 있는 이런 카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낡았다는 이유로 허물고 없애는 대신 오랜 시간 쌓여온 추억은 지키고 새로운 감각과 기능은 더한 곳. 이색적인 분위기와 감성으로 손님들의 눈길 발길 사로잡는 곳. 추억을 머금은 핫플레이스, 공간재생 카페들을 소개합니다. 포항시 북구 두호동, 간판도 없이 서 있는 정체불명의 건물. 동네 주민들은 이곳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저기 원래 싱크대 공장이었는데요. 뭐라고요? 싱크대 공장. 오늘 갑자기 저 커피 카페가 생겼더라고요. 공장이냐 카페냐 안으로 들어가 보니 눈에 확 띄는 녹색 바닥재부터 심상치가 않은데요. 구석구석 자재의 흔적들과 무거워 보이는 기계까지. 여기 정말 카페 맞는 거죠? 여기는 1990년대 초부터 2017년대 말까지 싱크대 공장으로 운영이 되어지던 곳이었습니다. 이후 기존의 공간을 살려서 커피숍으로 변경을 하는 것을 기획 방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싱크 공장은 1993년부터 무려 25년간 이 자리를 지켜왔는데요. 싱크대 공장이었던 흔적들을 모두 없애지 않고 그 기록들을 10분 활용해 이색적인 분위기의 카페로 재탄생한 것이죠. 약간의 아이디어와 재보수가 더해져 손때 묻은 세월과 추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게 된 공간. 이렇게 공장의 분위기를 살려서 인테리어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히스토리가 그 기존의 카페 컨셉보다는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반신반의를 했지만은 이 공간을 만들고 나서 포항 시민들도 이런 니즈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이번 계기로 인해서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싱크 공장의 추억을 찾아라. 카페에서의 즐거움을 두 배로 만들어줄 추천 포인트. 벽면과 서랍 등에 적힌 깨알 같은 글씨 찾기. 공장 기자재는 인테리어 소품이 되고 남은 나무 자재는 포토존으로 변신. 특이한 바닥 역시 기존 공장의 모습 그대로를 살렸습니다. 지금 오픈한 지 반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이제 공사 중이시라고 하시는 손님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제 인테리어 보시고 특이하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은 이제 단골 고객들이 많으세요. 어느새 SNS 핫플레이스가 된 공장 카페. 맛있는 커피와 음료는 기본, 이색적인 인테리어 덕에 이야기거리도 더 풍성해질 것 같은데요. 카페가 된 공장을 찾은 손님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싱크대 공장, 뭐 싱크대만 주문했지 이런 걸 못 봤는데 이런 것도 볼 수 있었어. 그런 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벽이라든지 기계라든지 바닥이 되게 신기해서 사진 찍기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싱크대 공장 안에 구경하기 힘든데 여기 안에 그거를 잘 살려서 이렇게 또 잘 이렇게 커피숍으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커피 맛도 좋고요. 두 번째 공간 재생 카페를 찾아간 곳은 포항시 청림동. 그런데 눈을 의심하게 하는 단어, 세탁소? 너무나도 익숙한 옷걸이 그림까지. 카페와 세탁소라니, 이 조합 대체 뭐죠? 그 전에부터 세탁소 했는데 지금은 커피집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카페 자리로 바뀌었는데 모습은 옛날 그대로더라고요. 오래된 벽돌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화사하고 아늑한 카페 공간이 반기는데요. 30년도 더 된 낡은 건물을 허물지 않고 동네를 지키던 세탁소의 추억도 남긴 채로 청림동 주민들의 사랑방이 됐습니다. 네, 이곳은 수익금 전액을 그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사업에 이용을 하고 있는 저희 사회적 경제 개념의 카페입니다. 1층은 카페로 이용 중에 있고요. 2층 공간은 청림동 지역 주민분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오셔서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는 주민 공유 공간입니다.
세탁소가 있던 자리라 그 이름 그대로 세탁소 커피라 불리는 이곳은 청림동의 풍경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주민들에게 새로운 공간을 선물했는데요. 카페를 만들면서 오래된 건물 외관과 내부의 흔적들, 그리고 세탁소라는 이름까지 남겨둔 까닭은 무엇일까요? 청림동에 사회적 경제 카페가 생길 수 있게 후원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청림동이라는 동네에 걸맞지 않게 화려하거나 어떤 외모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게 되면은 이곳은 세탁소였는데 하는 청림동 주민들에게 어떤 낯선 이질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뼈대를 그대로 유지한 채 또 간판도 세탁소라는 걸 유지한 채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카페가 주민들 속에 함께 하고 싶다는 열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탁소의 흔적을 찾아라. 놓칠 수 없는 세탁소 카페의 추천 포인트 들어갑니다. 내부와 분리되었던 계단을 고쳐 구조와 분위기는 살리고 가정집이었던 2층은 예쁜 공유 공간으로 벽면 역시 예전 모습 그대로라고 합니다. 1층 바닥면을 보시면은요 옛날에 썼던 그 바닥 타일이 그대로 깔려져 있어요. 특히 손님들께서 오시면 가장 좋아하시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런 창틀을 보시면은 꼭 액자 같다고 하셔서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 창틀 너머로 보이는 풍경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동네 주민들에게는 세탁소라는 이름으로 오래도록 익숙했을 공간이기에 그대로 보존한 공간들과 세탁소라는 이름은 주민들의 과거와 현재의 추억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그 세탁소라는 그 모습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별로 이제 이 동네 이질감이 없는데 이제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인테리어도 굉장히 세련됐고 세련된 반면에 또 이제 세탁소라는 걸 잘 살려가지고 옛날 모습도 남아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인상이 깊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또래들이 많이 안 다니는 곳인데 이런 카페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 분들과 소통하는 공간이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청림동에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주민들을 소통하게 하는 행복한 세탁소가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선 향기로운 커피와 함께 새로운 추억들이 쌓여가겠죠? 추억 속으로 영영 사라지기엔 아쉬운 공간들이 핫플레이스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와 추억은 덤. 이색적인 분위기로 매력을 더하는 공간재생 카페에서 올해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